건축법상 건축선을 체크하겠습니다. 건축선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 안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다. 또 도로하고 대지가 있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 아까 원칙적으로 넓이 몇 미터를 요구했습니까? 4미터 했죠. 그 4미터를 우리 법에서는 소요 넓이란 말입니다. 소요 넓이. 이 도로폭이 소요 넓이 4m 이상짜리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로는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다. 소요 넓이 몇 미터를 의미한다고 소요 넓이가 4m.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 못 미치는 도로가 있다. 즉 2m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를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4m 이상이니까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들이 있는데 도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경사지가 있어요. 경사지. 아니면 하천이 있어요. 하천. 물이 흐르는 하천. 아니면 철도가 지나는 철도 설럽지가 있어요. 뭐 경사지가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아니면 철도 설럽지가 있다든가 이런 게 한쪽에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지. 이 도로폭은 역시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 3m가 있다고 가져봅시다. 3m. 이런 경우도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다 그래요.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다.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국토가 있다. 도시가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재능 보증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관리, 농림, 재능 보증지역.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도시역을 위주로 해서 쫙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능 보증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폭은 4m 이상이에요. 4m 이상.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합시다. 건축법상 이 도로폭이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 4m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수자들, 이 사람은 A 거다, 이 사람은 B 거다, 뭐 C 거다, 쫙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는 대지 안에서 도로 쪽에다가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건축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들은 자기네 대지 딱 건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도로 쪽에다 바짝 붙여서 배치해도 되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이제 도로폭이 4m 이상해가지고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가고 있다. 이때 자기 대지 안에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해서 배치할 때에 도로 쪽에다 살짝 붙여도 되겠죠? 근데 이 자기네 건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을 넣을 수가 있어. 출입구 같은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해요. 이렇게. 설치해서 이걸 열고 닿을 때, 이렇게 열고 닿을 때, 이게 열고 닿을 때,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건축선을 넘는 구조라면 어때요? 건물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받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도로면을 기준해서 여기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의 그 공간에다가 출입문 창문을 설치해서 그걸 열고 닫을 때 이게 건축선 거리였다면 이걸 열고 닫을 때 이걸 세면 이제 건축 수직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워있으면 수평이 올림이 뭐라고 수직 그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해서 안 된다. 열고 닫을 때 수직을 넘는 구조를 하면 차가 오다가 받아버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4.5m 도로면을 기준해서 몇 미터예요? 그래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걸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는 있으나 이걸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418쪽에 마지막에 2번에 있으니까 그걸 중요시해서 머리에다 넣도록 가로 2번 제일 밑에 알겠죠? 도로면 기준으로 몇 미터? 4.5m 이것은 머리에다 넣어야겠죠? 이해가 됐다면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때 이 대지에 따라 건축물 건축할 때에 반드시 건필 용리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때 건필 뜻은 알죠?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또 용적률 뭐라고 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라고 그러죠? 곱하기 100%. 이때 용적률 상정시 연면적은 지주 피피는 제한된다고 그랬죠? 이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걸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대지 면적 먼저 계산할 줄 아셔야 돼. 뭘 계산한다고? 대지 면적. 우리 법에서는 야, 하나의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그 대지의 수평 투여면으로 산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0m다. 10m다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건 C거요. 이건 D거랍시다. 대지가 D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다 10m고 그냥 10m로 가정하고요. 여기도 10m, 10m로 가정해봐요. 근데 이 친구들 것은 어때요? 도로의 폭이 4m 이상 돼 못 된다고 할까요? 못 돼요. 서요돌비에 몸시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2m짜리요. 2m짜리.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하나 샀는데 오 이렇게 샀어. 근데 보니까 도로 폭이 겨우 2m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양쪽에 딱 배치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야 내 땅인데 나도 이렇게 저런 사람과 똑같이 건물을 바로 도로 근처에다 지겠다.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알겠죠? 착각이고 바로 이렇게 하면 위반이 되고 이때는 우리 법에서 야 너네들 이 서요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인 2m짜리하고 양쪽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면 양쪽 대지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m 후퇴해라. 그리고 이거 건축선이다라고 걸어라. 이쪽으로 또 2m 후퇴해라. 그래서 건축선이다 걸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을 때에 이 건축선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서요 넓이의 2분의 1의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이다. 서요넓이가 4m 했죠? 그것은 2분의 1은 얼마예요? 2m죠. 그래서 그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 이때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져서 거집니다. 그러면 C가 됐든 D가 됐든 자기네 대지에다가 건물을 배치할 때는 여기까지는 배치할 수 있지만 여기는 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로교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4m를 확보토로 유도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 땅에 따른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은 C의 땅이고 이 땅은 D의 땅이지만 소유권을 지고 있지만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용. 알겠죠? 무엇에 제한을 받는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야, 내 땅인데 왜 건물 못 줘? 나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다. 야, 이렇게 손실을 입혔던 법 네가 보상해 주라. 어디에 없어. 보상해 주란 말. 알겠죠?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 감수. 알겠죠? 모든 국민이 다 감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 요구 못 합니다. 자, 이때,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역시 이걸 적용해야 되겠어요. 이걸 계산해야 되겠어. 이 대지면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바로 서여덟배 몸체는 돌하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건축성이 대지 안에 후퇴해서 거졌다면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제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야, 그러면 C껏 대지 면적 계산해봐. 오, 아까 여기서 총 2m 들어왔지. 여기서 여기까지 1m 들어왔지. 여기서 1m 들어왔지. 그러면 여기 총 길이 아까 10m 했는데 여기 10m에서 1m 들어왔어. 이거 빼면 되네. 그러면 가로는 9m가 되네. 9m 곱하기 세로는 10m 했네. 그러면 90제곱미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내 땅인데 여러분 뒤에 여기다 건물 친다. 건물 치는데 여기 지상에 있다는 여기서 세우면 안 돼. 차가 오고 갈 때게 교통을 방해할 수 있거든. 그런데 설계 넣을 때게 여기 지하층 넣고 2층은 1층, 2층 지상으로 하려고 그래. 그때 지하층은 여기 건축선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들어가도 돼요. 땅속으로는. 땅속. 차량은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건축선 제도는 아까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이 됐던, 여기 봐봐. 건축물이 됐던, 담장이 됐던, 이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을 넘으면 안 돼. 넘으면 안 되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이거예요. 어디든 넘어도 된다고? 지표 아래 부분.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표 아래 부분 넘을 때게, 여기 보세요. 넘을 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무 땅이잖아, 이거. 알겠죠? 나무 땅에.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자기 땅에서만 벗어날 수 있지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이 정도는 알아셔야겠다. 자,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경사지가 있어요. 이게 봐봐요. 경사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아니면 철도가 있고 아니면 선로부지가 있고 도로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장내 이쪽에는 더 이상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상태고 도로가 있는데 서여덟배 몸치는 3m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대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DF 거예요. 이 길이도 그냥 10m, 10m로 가자 합시다. 이랬을 때 D 바로 F라는 사람. 나 내 땅인데 건물 배치할 때 빠짜 배치하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야, 하지 말고 서열을 못 미치잖아. 그래서 너는 이 경사지 쪽에 있는 이 도로 경사를 기준해서 이쪽 너네 대지 안쪽으로 서여덟배 상당하는 거리만큼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여덟배가 몇 미터예요? 4미터 했죠. 4미터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정에 이렇게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서여덟배 상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으로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다라고 딱 정해라. 나 법 몰랐는데요. 모르는 것은 네 책임이고 물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제로. 알겠죠? 그래서 나 법 모르고 그냥 이렇게 쳤는데요. 이거 인지 안 해요. 부셔라 이렇게 철거명에 안 부셔 그러면 바로 잡아가죠. 일단 잡아가고요. 잡아가서 수사받고 검찰이 바로 징역 보낸다는 건 뭐 아무튼 그건 뒷문제고 형사처분 뒷문제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허가권자께서 야 빨리 철거해라 유반이니까 그래 기간 내에 안 하면 바로 이행 강제 나가고 끝까지 버티면 바로 행정 대지권을 부셔버립니다. 그 비용은 이반자 내야 돼요. 이렇게 건축부에 엮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다 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세면 안 된다. 이렇게. 이 건축선을 넘어서 여기다 지상에 있다는 담장도 축조해서도 안 되고 알아주세요. 뭣도 하면 안 된다고? 담장도 설치하면 안 되고 건축물 세워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어따는 지상에 있다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물을 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어? 이게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십시오. 됐죠? 잘 아시고. 자,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 보니까 도로 폭이 이거 서여덟배인 4m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우리 법에 하면요. 법에 하면 이 도시역에 한해서만, 봐봐요.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에서 한해서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 이런 애들이 시가지 정비, 건축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도로 경계선을 기준해서 이쪽 대지가 있다.
이쪽 대지가 이렇게 A 것이 있다, B 것이 있다, 뭐 C 것이 있다, D 것이 있다, E 것이 있다 합시다. 땅주인들이 이렇게 있다면, 야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 이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대지 않았다 후퇴해서, 야 이거 건축선이야, 건축선 여기까지 바로 이쪽으로 집치지 말고 이쪽만 재라라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네들 그것도 무슨 지역에 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냐? 도시역 내에 있을 때만. 비도시 안 돼요. 알겠죠? 이네들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 아셔야 돼. 무슨 지역일 때만? 그래. 도시역일 때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땅 주인인데 이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서 여기다 딱 그었어. 그었는데 이 총 길이가 바로 10m밖에 안 된다 합시다. 이 길이가 10m밖에 안 돼. 근데 이네들이 그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한 9m까지 돌아서 야, 이 건축선이다. 그러면 어때? 기분 좋겠어? 더럽겠어? 와, 하필은 좀 남겨놓고, 좀 남겨놓고, 야, 건축선. 이거, 그러면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 내 땅이 내가 건물 못 찍은 것도 서글프. 근데, 그래서 우리 보면서, 야, 너네들 그렇게 감정을 하면 안 되고, 너네들도 권한 남용하면 안 된다 해서, 한도를 최대 4m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 몇 m까지만요? 3m.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몇 미터 가면 후퇴한다고요? 4미터. 그래, 이때 이렇게 이제 건축선이 딱 그어졌다 합시다. 이때 그어졌다면 이네들 이제 지정우시한 거예요. 아까 저건 법에 의해 야 후퇴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법에서 강제하고 있고, 이것은 이네들이 딱 지정우시할 수 있어. 지정고시했다면 이 땅주인들은 이 선 밖으로 자기 대일에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고 담장을 축적하면 돼. 알겠죠? 알겠죠? 최대 거리 몇 미터가 후퇴했다고? 4미터. 이 수치를 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다. 도시적은 몇 장 봐봐. 하나, 둘, 셋 되니까 몇 미터까지? 4미터까지. 이렇게 기하시고. 이때, 여기 보십시다. 여기 B 땅 이렇게 10미터, 10미터로 가정돼 봐. 10미터, 10미터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나오겠죠? 대지 면적이. 그때 건축선이 이네들에 의하여 딱 증오시했다. 그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느냐 제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때는 포함된다. 그래, 이때만 포함된다. 뭐 할 때만? 이럴 때만. 아까 저건 다 제외됐죠. 그래, 저것은 소요도비에 몸신 도로가 있어가지고 야 강의를 후퇴해서 거 이랬어. 근데 이것은 이 자들이 소요도비 이상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에다 딱 거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 이때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오, 저 대단하시네. 금방 아네요. 금방. 됐어. 금방 알았으니까. 자,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건축성과 바로 대지면적 계산. 이거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가로 6번에 있잖아요. 넘어가 봐. 418페이지 가로 6번. 보고 계세요? 6번에 그 말 있죠? 그리고 밑에 건축성, 건축장 1번, 2번 있었죠? 그 1번, 2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밑에. 아까 지폐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넘어도 된다. 그 말이고요. 그 써놔버리세요. 지폐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뭐다고? 넘어도 된다. 그 이해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가로 1번과 2번 마지막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이리 올라가 봐요. 5번에 지정 건축선에서 1번.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은 5명 있다고 그랬죠? 무슨 지역에서? 도시역에서. 몇 미터까지? 4미터까지 그 정도 좀 봐두세요. 됐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을 꼭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보통의 건축 나눠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419페이지 하단부에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있죠? 그거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외워야 돼요. 거 보면 건축물 건축 대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고 넘어가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지 성능 확보도 확인해야 된다 해놓고 2번자 중요해요. 구조 안전 확인을 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 건축물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한테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갖다 허가부터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보로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뭐라고 한다고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했더라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치를 좀 기여해야 돼요. 2층 이상, 3층. 200종대 이상, 300, 500종대 이상. 보고 계셔요? 몇 층 이상? 2층, 3층. 200, 500. 보고 계신가요? 그래, 나무집을 목구조라고 하거든. 목구조는 가로 안에 있고. 그쵸? 목구조 아니면 가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 2층, 3층 할 때, 3층은 목구조. 200, 500 할 때, 500은 목구조. 알겠죠? 이때는 내진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층수가 2층이고 연면적 4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진 설계할 의미 없어. 없죠? 자,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남은 자리 예화해야 돼요. 바로 높이가 13m. 처마 높이는 9m. 처마 높이 9m. 그리고 바로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m. 보고 계시죠? 예화해야 돼요. 네, 이때 이걸 이렇게 와요. 사람으로 빗대면 이게 키 높이다 생각해요. 키 높이가 13m인데 그 사람 거구예요. 13m인데 거구다. 엄청 큰 사람이다. 알고 봤더니 처가 9명 있다. 9처. 그 다음에 10명의 기생이 있다. 10기. 이렇게. 그래. 9처 10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고? 9처 10기.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 키 높이가 13m 이상 큰 사람이 있는데 9처 10기. 9명의 처하고 10명의 기생이 있다. 이렇게 9처 10기. 나는 기분 나쁘네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둥서방이 10명 있다. 기둥서방 10명 있다. 이렇게. 기둥서방. 여기 나오잖아. 기둥서방 10명 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 학교 가신 분들이 그렇게 왔다. 자기는 그렇게 왔다. 아, 기둥, 와,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내 속으로. 그래서 자기는 기분 나빠서 기둥서방 10명 있다. 이렇게. 9처 10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둥. 아, 자, 아무튼. 자, 9처 10기. 뭐라고요? 9처 10기. 이게 발음이 빠르거든. 9처 10기. 외워버려야 돼. 9처 10기. 9처 10기. 9처 10기. 9처 10기. 자꾸 해야 돼요. 익숙하게. 그래야 시험에서 빨리 헷갈리지 않고 떠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저기 끝에 봐봐.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체크해요. 찾았나요? 단독대, 공동대. 단독대, 공동대. 찾았어? 안 찾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9번. 9번에 꼭 체크하세요. 근데 단독대, 공동대 그것만 외워가지고 안 돼. 그것도 써봐. 단독대 밑에다가 4개. 공동대 4개. 알죠? 그거. 단독대 4개 아까 했는데 약자로 단다다 공. 뭐라고? 단 다다 공. 이런 말만 해도 알아먹어야 돼 이제. 그다음에 공동택은 아, 연, 다, 기 이렇게. 알겠죠? 아까 첫 시간 다 해드렸는데. 자, 단다다 공. 다 그다음에 아, 연, 다, 기. 이게 다 내지 설계 대상이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421페이지 있을 거예요. 421페이지 제일 밑에 방하주관에서 건축장 찾았나요? 방하주구. 자, 거기 체크합니다. 이 방하주구는 화재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건축물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예벽 세 가지 줄까 봐요. 주요 구조부, 지붕, 예벽은 무슨 구조를 해라? 그래, 그 말에 다 체크. 방화구조 하면 들고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만들어야 건축비가 그래도 해라 이겁니다. 넘어가시고 가로 2번 방하주관의 공작물에 따라 체크. 공작물이라는 것은 간판, 강호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붕 안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뭘로 만들어라? 불연재료 그따 체크. 불연재료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럴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한 재료 말이에요.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4번. 가로 4번 이번에 생겼는데 424페이지 소방관 진입창 찾았나요? 거 보면 동그라미 니은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색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라. 몇 층 이하의 층에다가 11층 이하의 층에다가 해라. 이거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넘어가 되고 바로 428페이지 아까 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 428페이지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에 피해 안전구역 설치하게 되는 경우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거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안 보겠어.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435페이지 435페이지 찾았나요? 자,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해가지고 1. 대지가 할 때 대자 앞에는 아랍의 숫자 1이 숨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 할 때 대지에 할 때 대자 앞에는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숨어 있다고? 예,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그 말이에요. 한 개의 대지가 그 말이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다만 녹지적 방화주 제하고 그런 장소에 걸치는 경우. 그래 지금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천정부터예요. 천정부터. 근데 이게 이 땅 전체가 바로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 대지는 지금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나요?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돼요. 일반 주거로 따라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천정부터라고 가정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양당을 쳤단 말입니다. 저기가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가 무슨 준 주거지역 합시다.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 합시다. 전용 주거지역이. 그것도 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가정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지역에 걸쳐있어. 걸쳐있는 정도 보니까 여기는 바로 600 걸쳐있고 여기는 400 걸쳐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 나갈 때는 각각 적용하느냐? 아니다.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서 이용할 때에 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이 대지 중 가반이 소관하는 지역에 관한 이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 쪽으로 밀어주라? 가반. 가반이 소관하는 용도적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 가반 쪽 밀어줍니다. 가반 쪽. 거기 나와있죠. 자, 하나의 대지가 이 법 다른 범위에 따른 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 걸쳐있다 그 말을 체크해요. 걸쳐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공법에서 양다리를 쳤을 때 이렇게 하자라는 규정이 네 간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 신호가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 어디 쪽으로 밀어주자고 가반 그다 체크. 대지의 가반선은 지역 등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물이 대전한 이 법을 규정을 취한다. 이 법에다 줄까 봐.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지금? 건축법. 그래. 그래. 가반이 소관한 지역 등에 관한 건축물이 대전한 건축법상 규정을 취하면 된다 이겁니다. 가반 쪽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가반 쪽으로. 됐나요? 자, 그림이 아까 봐보세요. 여기다 건물을 엄청 크게 지는데 이 건축물이 바닥 면적 합계 바로 5천 정도 이상해가지고 엄마만 큰 건물 쳐요. 그때 이 건물이 일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지를 확보해야 돼. 공공지. 뭐? 공개 공지. 아까 했죠. 공공지 확보 대상자 일주주주 준공 모든 사업이라고. 생각나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생각 없는 것 같아. 자, 그래.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그런 업무시설을 5천 정도 이상으로 지으면 공경률을 확보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이 들었을 대지 보니까 양다리 걸쳤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은 바로 공경률 확보 대상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는데 건물 칠 때에 공경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 이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는 어디 쪽으로 밀어주니까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 주니까 이건 공공기 확보하지 않대요. 그래 건축법상 일족 공기 정도 있고 공공기 확보 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용도적과 관련해서 그런 건축법상 규정을 정할 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는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은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건축법상 그 건축법상 규정을 정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가반쪽 밀어주고요. 근데 외가 있어. 하나 넘어가서 보면 녹지역입니다. 가로 3번을 먼저 보겠는데 가로 3번 보면 녹지역의 외가 정돼요.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이렇게 하나의 대지인데 여기가 녹지역이에요. 녹지역. 자연 녹지죠. 그리고 600이에요. 600. 이때 야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쳤는데 일반 주거자하고 녹지역에 걸쳤는데 그때 그 대지 가반 쪽으로 밀어줘 버려라 그러면 이 땅 400도 이쪽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이 대지 전체하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역의 정도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야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으면 각각 적용하라 이렇게 하고 각각 뭐라고요? 각각 그래 이 녹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니까 각각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으면 각 그다 체크 각 지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녹지 안의 건축물이 방화 지역에 걸쳤으면 이에 따른다. 이거 뭔데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가로 2번 2번 앞으로 가셔서 2번 보면 하나의 건축물이 이제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주어가 하나의 건축물 나옵니다. 대지가 나면 안 되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거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있다. 그가 방화주거거든. 방화주거 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방화구역 방화주거 밖의 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할 때 그에 따라 떠맞춰봐요. 그가 43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가 뭐냐 건축물 이렇게 써놔요. 건축물. 그가 뭐다고? 그래 잘 써야 돼요. 번지수 잘 써야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어. 가로 2번. 건축물이 방화주에 걸쳐 있는 경우 보고 계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할 때 그가 뭐다고? 그래 그래. 그거 꼭 아셔야 돼. 그게 중요하거든.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정한다. 다만 건축물이 방화주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방화주 밖의 부분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그렇다 주 방화벽으로 구역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 그가 뭘까? 그가 그거 아니 아니 그는 방화주구 그래 그 밖의 그 밖에 나오면 방화주구에 방화주구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게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위에 방화주와는 건축물한 이 법의 규정을 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말을 쓰면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는 방화죽으로 지정돼 있고 여기는 방화죽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여기가 뭐 준주거지이다 그러면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되 건축물을 여기다 배치한다. 배치하면 어때요? 이건 무슨 주거에 지금 들어간가요? 방화주에 들어가죠. 방화주의 뜻은 지정 목적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방화주는 뭐 하려고 지었느냐? 화재 위험 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한다 이렇게 했죠. 화재 위험 후 예방. 이걸 약속 방화 그랬죠. 그래서 화재 위험 후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지한 것이 방화주입니다. 공부했어. 그러면 이 불자가 화가 되겠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서도 발생할까 건축물에서 발생할까 둘 다 발생할까? 오 좋아. 건축물에서만 발생하지요. 대지라고 하는 땅에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알겠죠? 그래서 방화주가 지정된 곳에서의 규제 대상은 대지가 아니고 건축만 규제 대상이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방화주고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아까 했어. 야 건축물을 예벽과 지붕과 그리고 주요 구조는 내화 구조를 해. 이렇게 돈 들여서 해라 이렇게 했죠. 아까 했잖아. 무슨 구조를 해라고? 내화 구조로. 돈 엄청 들어가야 돼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배치할 때 여기다 배치한다면 여기는 방아주가 아니죠? 방아주가 아니니까 네오이로 할 의미가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자기네 대지니까 하필이면 도로가 여기 있네. 도로가 여기 있어.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도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 도로가 이쪽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배치할 때 여기다 배치하는 게 수익성이 높겠어? 도로 쪽 붙여야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 도로 쪽에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다 하면 통째로 지금 방아주겠다는 규제를 받네? 네오아주 타야 돼. 그래서 이 건물을 배치할 때 크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어요. 크게. 이렇게. 크게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함으로써 건축물 일부가 방아주가 거치게 됐죠? 일부는 아니죠? 그때 이쪽은 방아주가 아니니까 네오아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쪽만 네오아주 해라? 이거 말 돼, 안 돼요? 화재가 발생할 때 여기서 끝나요? 지가 알아서 끝나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야,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될 때는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아주간의 건축물한 건축법상 규정을 통해서 통째로 네오아주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전부 건축물만. 그런데 여기 방아주구 안에 건축물 부분하고 방아주구 밖의 건축물 부분 사이에 여기요. 사이에다가 바로 방화벽을 넣었어. 방화벽. 경계했다고. 뭘 넣었다고? 방화벽. 방화벽이 뭐냐면은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산 못하도록 하는 벽을 말해. 알겠지? 그걸 방화벽이라고 하거든.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다면 이쪽 안에 있는 건축물뿐만 방아주간의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내과 구조를 하면 되고 방아주구 밖에 있는 건축물 부분은 방아주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나온다 생각하고 시험에 넘어가시고 이제 437페이지 2번 1조 등 확보량 건축 높이장 있죠. 자 거기 보시고 그거 보기 전에 왼쪽 봐봐요. 430페이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 높이장 있을걸 찾았나요? 이 가로구역이 뭐냐 뜻이 거기 써졌어 법에.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게 뜻이에요. 가로 안에 있죠. 가로구역 뜻 알겠나요? 자 봐봐. 이게 우리 시내 땅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봐보세요. 도로 둘러싼 이 지역이 있어. 도로 둘러싼 이 지역이 있어. 이거 말한다고? 가로기라요, 가로기요. 알겠죠? 우리 공법에서요, 가로가 나왔다 그러면 세로 가로가 아니에요. 공법에서는 바로 이 가자가 길 가자예요. 길로 자예요. 그래서 길을 말해. 그러면 길로 둘러싸여 있다. 이게 도로 둘러싸여 있다. 도로 둘러쌌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가로구역. 이렇게. 이해됐죠? 자, 이 가로구역이 있다면 여기는 높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라고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 공고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봐. 이때 지정할 때 여기도 근데 중심 상업지역에 근데 중심 상업지역은 숲박스를 못해도 짓고 위락스도 짓는 땅이거든요. 그때 같은 가로길지라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서 야 위락스는 4m 가면 쳐 숲박스는 23m 가면 쳐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관한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2번 중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개에서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고 있다 알아두시고 오른쪽도 모셔요. 4번 이 두 명에게만 그런 권한을 주고 있다. 동그라미 4번.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바로 조례를 통해서 뭘 통해서? 조례. 그렇다. 조례를 통해서 가로별 건축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특별. 그래.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장 군수로 바깥에서 그럼 틀리겠어. 시장 군수에게는 그런 권한 없어요.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에만 이 규정을 정해서 높이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조동 확보량 건축 높이장 있죠.
일조동을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를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는 일조권 규정이라고 그래. 일조권. 뭐라고 한다고? 일조권. 요즘 일조권 엄청 다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내 햇볕을 갈아먹냐. 나 그래 햇볕 봐야 되는데 겨울에 햇볕 못 봐서 너 나의 일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데 자 일조 해가 비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걸 일상에서는 세자를 일조권 보장이라 한다. 일조권 보장을 위해서 높이를 제한한다. 이렇게. 이때 이 일조권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은 어디냐?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차이는 보존지역이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그때 이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냐?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어. 주택지역 놓고. 알겠죠? 어디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은 상가도 많이 있고 그래요. 상업지역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의 주된 주거공간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측에서는 일조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조권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책을 보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다 줄 거예요.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바로 일조동 확보를 위하여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그 말이 중요해요. 정북 방향에 딱 표시하고 반대말이 정남 방향이거든. 정남 방향. 그러면 틀리고 정북 방향. 정북 방향을 기준해서 바로 인접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상을 떼어서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 높이가 9m 이하면 1.5m 이상, 9m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의 3 떼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정도를 봐두세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지금 전용 주거라든가 일반 주거지에 있는 곳에 대지를 하나 구입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지를 구입해 놓고 보니까 여기도 이미 누가 건축물 건축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이 건축물 건축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물 건축해서 살 수 있을 수 있고 아니 B라는 사람이요 여기도 아니면 이쪽에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누가 건축물 건축해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누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합시다. 이 대지를 기준해서 방향을 정해보면 동서남북이 되죠.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렇죠? 맞나요? 틀리나요? 동서남북 이거 맞죠?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방향 설정할 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 동쪽에서 태양이 오릅니까? 서쪽에서 올라옵니까? 태양이. 그렇죠. 이쪽에서 태양이 오릅니다. 이렇게. 이 햇볕을 받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조권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일조 뜻 알겠죠? 햇볕을 받아먹도록 하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햇볕을 받아먹고 살아야 건강하지 햇볕 받아먹지 않고 땅속에 한 두 달만 같이 있다고 가져봐요. 치명타로 그건 건강 안 좋습니다. 그만큼 햇볕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양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 햇볕을 서로가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특히 이 햇볕이라는 것은 언제 문제가 될까? 겨울에 문제가 될까? 여름일까? 아니면 그 봄일까? 그렇죠. 그것도 겨울도 한겨울이지, 한겨울. 제일로 깊은 겨울은 언제냐? 동지요, 동지. 뭐라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가장 더운 날 어딜까? 하지, 하지. 공부했죠? 그러면. 아무튼, 제일로, 일조권이 심각한 날은 언제다고요? 동지 이때 낮 시간도 짧고 엄청 춘 날에
자, 이걸 딱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때 이 태양은 이렇게 동쪽에서 아침이 떠가지고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까? 아니면 이렇게 사라질까? 1번, 2번, 아니면 여기서 딱 이렇게 가버릴까? 저 돼지 입장에서 봤을 때. 오, 맞았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그거 가죠. 동쪽, 남쪽 지나서 쑥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돼지에다가, 건물을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진다 합시다. 내가 건물 내 땅에 따라 알아서 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칠 때에 여기 건물 있다면 이 건물이 해외를 가려먹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여기다 바짝 질라고 할까? 이 햇볕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후퇴해서 질까? 후퇴해서 지겠죠. 일반적으로 이 건물 때문에 해가 가리면 안 되니까 겨울에 여러분 집에 해가 많이 들어가려면 이걸 배치할 때 뒤로 배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근데 또 누구의 햇볕을 겨울에 가릴 수가 있어. 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이 사람 걸 일조건 침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햇볕 몽땅 받아보면 좋지만 이쪽 사람 또 일조건이 침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전용 주거적에 있는 대지에서 들어가서 일반 주거지 안에 대지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정보 방향의 인접대 건설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일 것 같으면 1.5m 떼라. 9m 초과하면 그 높이 2배 이상 떼라. 어디를 주셨느냐? 정보 방향의 인접대 경사 기준으로 떼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떼어라, 떼어라.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을 배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뛰다 보면 내가 건물 높이 올릴 때 그만큼 뛰는 거리도 멀을 건데 그 뛰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건물이 들어간다면 이 건물에 하여 해가 가려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쪽 사람, 이쪽 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방향을 기준한다고요? 정보 방향이지. 정남 방향,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정남 방향이 아니라 정보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면 1.5m 뛰고, 그럼 배치할 때 9m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3 뛰어서 건물을 배치해서 세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죠? 그래.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무슨 방향을 기준한다고요? 그래, 그래. 근데 시험에서 정남 방향으로 나오면 튼다. 그 말입니다. 정남 방향이 아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보면 공동주택 찾았나요? 공동주택 일조동 확보량 높이 전해가지고 거기 가로 안에 봐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건축하는 것은 그것 다 줄 거. 밑에 다 써버려.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써놔요. 그것만 알면 돼. 그것 복잡하게 몰라도 돼. 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은 일조동 확보량 높이 제한을 적용 맞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 거기는 일반 주거지하고 중심사업지역은 건폐율 용률이 어마어마한 인정돼서 건물 몽땅 들어가게 하도록 한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아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넘어가도 돼. 이런 거 보지 말고. 넘어가면 저기 5번이 나올 거예요. 5번. 5번. 제일 끝이에요. 440페이지 찾았나요? 440 보면 2층 이하로서 줄 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몇 미터 이하다? 8미터 이하인 440페이지 동그라미 5번 적용제.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일조동 확보량 높이 제한을 적용해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콩많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2층 이하로서 동시효권이에요. 2층 이하로서 높이 몇 미터?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짓 때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위로 올라가 봐. 니은.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 니은. 찾았나요? 니은 보면 제일 위에. 제가 입고 하면 줄거 봐. 그 대지 모든 세대가 제일 위에 첫째 줄. 모든 세대가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그것도 체크.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 체크 아까 말씀드렸죠?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 사이에 15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줄 거.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까지만 짜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기 봐봐요. 이렇게 주택단지 조성해서 여기다 아파트 같은 걸 조성한다. 그래 여기 해가 여기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할 때 해가 여기서 뜬다. 그래서 동쪽에서 뜬다.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에다가요, 주택단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10동을 넣는다 합시다. 그때 101동, 102동, 103동, 뭐 이렇게 104동, 105동 쫙 넣는단 말이에요. 이때 주택단지 안에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지을 때는 동과 동가리 거리, 앞동과 뒷동가리 거리 이런 걸 유지해서 햇볕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때 각각 이 동과 동과 거리는 8m 이상 떼어라. 또 측벽과 측벽 뭐 3m 이상 떼어라. 이런 규정이 있어. 그건 몰라도 되고. 이런 규정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건물 배치할 때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기준으로 해서 동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해가 아침에 9시에서 15 사이에 해가 지나면서 해를 써줄 건데 이렇게 이때 이 집에 104동 집에 여기 A집이 있었다. 그러면 9시부터 이렇게 해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9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계속적으로 해가 들어가도록 했다면 이 집은 일조권 침해한 거 아니고 건물 배치할 때 합법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그래 각 세대 동지를 기준으로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지나가면서 2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배치했다면 일조권을 다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몇 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했다면 2시간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 그것도 봐봐 아침에 9시에 여기서 해가 떠가지고 지나갈 때 아까 104동 A집에 해가 들어갔어. 9시에 그래서 10시가 들어갔네 해가 1시간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101동 건물에서 해가 가려졌어. 그래서 해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어마만큼 가다가 13시에서 1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 들어갔네. 하바니까 2시간 되네. 이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식어버렸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가도록 그 일을 유리했다면 그때는 일조권 규정을 다 통과한 거 간주해줘요. 알겠죠? 몇 시간 이상? 그것도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동지 좋았어 좋았어 그것 마음이 돼 동지 2시간 그래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배치했다면 일조권 규정 통과한다 이 정도 알면 이쪽에서 나오면 다 마치게 됐단 말이야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특별 건축기 있죠 특별 건축기는 먼저 뜻을 아셔야 돼 이 뜻은 뭐냐 바로 그걸 지정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특별히 대우집니다 뭐 한다고? 특별히 대우해줘. 그 구역을 지정해놨다. 그 안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기술자들 들어와서 건축할 때 특별히 대우해주겠다 해서 용어를 특별 건축이라고 그래. 그러면 특별히 대운다는 것은 그 들어와서 건축할 때 다른 데서 건축할 때와 똑같이 규제를 똑같이 적용한다. 풀어줘야 되겠어. 오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풀어준다 이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봐준다든가 일부 규정 완화 적용한다든가 일부 규정 통합적에서 처리해주겠다라는 구역이 특별 건축이다 이거죠. 의의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박스 안에 어찌고 저찌고 하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런데 가로 2번 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거기는 다른 법에 따라 지정을 하면 좀 안 되게 그런 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보겠어요?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시험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걸 써놓고 여기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 반대말로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특별 건축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이 군사기지, 줄까 봐.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쪽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무엇 해야 한다? 협의. 그거 봐두세요. 사전 협의를 한다. 할 수는 있는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내려가지 말고 가로 3번을 먼저 봅시다. 지정 신청. 이 중앙행정기관을 장하고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지정을 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신청서를 낼 수 있어. 신청서가 들어가면 가로 1번을 건너뛰어 봐요. 국토교통부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는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은 중앙건축 이내에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는 지방에 있는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는 언제까지 붙여야 되냐? 30일 이내에 이것만 딱 봐두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가로 1번
특별 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오른쪽 넘어왔는데, 지정하고 변경하면은 국토개법에 따른 뭐가 결정난 거 간주해 주냐? 도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본다, 보지 않냐 한다? 보지 않아. 그래.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보지 않고 그대로의 종종과 똑같다. 이것만 받으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44페이지 동그라미 3번만 받으세요. 동그라미 3번이면 특별 건축구역에 들어와서 건축할 때는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 안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건축물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동함이 통합 적용했다 동함이 통합 적용을 해줄 수 있다. 뭐냐? 미술작품 설치 중 하나, 부설주장 설치 중, 공원 설치 이 세 가지는 통합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받으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 446페이지가 나옵니다. 건축협정이 나와있죠. 자, 이 건축협정은 좀 최근에 도입된 내용으로서 관심 있게 받으셔야 돼요. 건축협정은 바로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4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걸 통합 적용받고자 할 때 주로 건축협정을 체결합니다. 통합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걸 통합 적용받느냐? 대지안의 조경규정, 대지와 도로관계규정, 지하층 설치규정, 건폐율규정, 부설주장 설치규정, 개인하수처리 설치규정 이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받고 싶다. 또 통합 적용을 해줘요. 뭐 하면?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맞벽건축도 가능해요. 맞벽건축도 가능해. 동그라미 1번 올라가면 뭐또 가능하다고? 그래. 건축협정이 있게 되면 특별한 특례로서 이렇게 맞벽건축도 하나입니다. 맞벽건축은 뭐냐면은 옆집 대지에다가 건물 진다. 옆집 아저씨가 나도 내 대지에도 바로 옆에 붙어있다. 근데 둘이 건축협정 체결했다 그러면 벽 하나를 가지고 옆집 내 집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맞벽건축이라고 해요. 맞벽건축하면 어떤 이점이냐? 건축비가 절감되잖아요. 뭐가 절감된다고? 건축비가 절감돼요. 원래 맞벽건축하지 않으면 인접 대지로부터 보통 50cm 이상 뛰고 이렇게 건물을 배치하는데 이 건축증이 있게 되면 맞벽건축도 가능한 거예요. 맞벽건축도.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여섯 가지 규정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 여섯 가지죠. 그러면 건축증을 체결할 때 446페이지 봐보세요. 다시 아까 446페이지 1번 건축증 체결 보겠어요? 446페이지 440페이지 보면 440페이지 찾았나요? 1번 보면 건축협정 체결해가지고 토지 또는 건축물자 지상권자 등 이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그따 체크 전원 합의로 그 말 중에 가반수의 전원이에요. 그게 다 포인트 전원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서 다음이랑 박스 안에 지구단위 개구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환경 개선 구역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는 바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약자로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약자로 뭐라 한다? 건축협정이라고 해요. 이 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소유자는 그 건축증 대상으로 하는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자, 이때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 보시면 건축증을 체결했다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인가권자한테 가서 받아요. 누구한테요? 인가권자. 인가권자한테 가서 받는데 인가권자가 누구냐면은 A인축 페이지 봐봐요. A인축 페이지 보면은 박스 안에 위에 있는 박스 안에 5번에 나와요. 5번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다. 그 말 보이죠? 박스 안에 왼쪽에 동그라미 5번 가로 안에
그네들을 건축협정 인가권자라고 그래요. 인가권자한테서 인가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축협정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가로 5번 보세요. 건축협정 폐지가 나있죠. 아까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를 체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폐지하고 싶어. 이제 끝내자. 하지 말자야.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폐지인가를 신청 받을 수 있냐? 그게 차이가 있어. 협정 체결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폐지인가 신청 인가 내준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특례를 적용해서 특례 앞에다가 맞벽건축 그랬어 봐. 특례를 적용하여야 할 때 특자 앞에다 맞벽건축. 맞벽건축 특례를 적용하여 맞벽건축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식으로 한 경우에는 착공식으로 하나부터 몇십 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증 폐진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그 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건축증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재 등으로부터 건축물 등을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 걸 관찰합니다. 자, 그 정도를 일단 받으시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축협정은 사실상 많이 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에 시범적으로 세 군데서 하고 있더만요. 자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자 이게 도입됐어요. 이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 주변에 여기 A꺼 B꺼 C꺼 땅이 있어요. 근데 C꺼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D꺼 D꺼서 어때요? 사실상 맹지죠. 도로 잡아가고 있지 않죠. 이때 도로 주변에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 주변에 이런 맹지가 있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잘못은 방치해버려요. 방치하면 이 지역의 환경이 언제나 하겠어 엉망이 되겠어요. 쓰레기 막 버려버리고 풀나고 비행 왔다 갔다 하고 날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야 이 지역의 환경을 좀 온전하게 해나가도록 해서 여기다도 건물 질 수 있는 여지를 심어주자 해서 도입한 것이 건축협정제도예요. 뭐라고요? 건축협정제도. 이네들이 그래 이네들이 바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급 지정 같은 걸 제안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지정해줬다 합시다. 지구단위 계급. 지구단위급으로 지정해주면 이 안에서는 이 층과 이 층과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어. 건축증을 체결하면 그거 인가 받았을 때 아까 협정 체결 전원 합의로 해라고 했죠? 건축증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루어진 장소에서는 바로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규정을? 여섯 가지 규정. 여섯 가지 규정이 아까 다시 한번 봐봐요. 대지안의 적용 규정 그게 중요하거든. 대지안의 적용 규정, 대지와의 도로 관계 규정, 지하층 설치 규정, 건폐율 규정,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개나 수처리 시설 설치 규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섯 가지 있죠? 이걸 여기 봐보세요. 그걸 통합 적용받아.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야, 만약 네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도로하고 2m 이상 잡아야 돼 그랬잖아요. 근데 잡아지 않고 있죠? 근데 둘이 건축 체결하려면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이거 하나 대로 인정해버려요. 그럼 명지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명지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지와 도로 환경을 통합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통합 적용받아. 통합 적용받으니까 앞에 있는 대지가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죠? 그리고 명지가 아니지. 건축을 체결하면. 그러면 봐보세요. B하고 C가 건축을 체결, 여기 봐봐요. B하고 D가 건축을 체결할 때 지금 누구는 이익이 됐어 지금? D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맹지했는데 건물 못 치게 됐는데 건축물을 건축한 맹지 탈출했죠? 그러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B대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땅 주려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지금 이 모양새 제가 그림 못 그려서 근데 모양새가요 이렇게 여기가 경사졌어 경사 뭐 졌다고? 경사 그래서 여기 지금 B땅은 도로가 있다면 도로하고 G땅이 비슷해 높낮이가 근데 저 B꺼선 D
뒷것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경사져가지고. 자. 도로부터 한참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B에게도 2점을 줘야겠는데, 야, 원래 여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대지 면적에 10%를 적용해야 돼. 그래서 내 땅에다 적용을 하지 말고 네 땅에다 다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 통합 적용받으니까. 그거 보면 봐보세요. 1번 기억 대지안의 적용도 통합 적용받으시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알았어. 내내 대지에다 적용하지 말고 내 대지에다 적용 다 하자. 그럼 여기서 하면 이기잖아요.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야, 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다. 니 것도 그냥 200제곱미터를 하자. 여기가 바로 건폐를 최단도 50% 적용해준다. 그런 땅이라 합시다. 그러면 대지 면적에 100만 건축 면적 확보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서 건폐를 통합 적용받아. 그러니까 여기 100이 아니라, 야, 너 150 쓰고 나 50만 쓸게. 건축 면적 확보할 때. 니가 크게 써버려라, 이렇게. 원래 건폐율이 50% 적용되면 건축 면적 잡을 때 200제곱미터 중 얼마까지 건축 면적을 잡을 수 있다고? 100까지 잡을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양보해. 건축 면적 체결할 때. 나 100 다 쓰지 않고 네가 그냥 150 먹어. 나 50만 먹을 테니까. 건축 면적 조금만 잡을 테니까. 그러면 이익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건폐율도 통합 적용할 수 있어. 대지안의 적용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이해 돼요? 그래. 또 도로와 대지 관계도 통합 적용받으니까 명제에서 탈피하고 D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지금 B란 사람은 자기 대지가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뒤에만 탁 차가지고 하면 자기 집은 1층을 지하층으로 만들 수가 있어.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지하층. 이 B의 입장에서 D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원래 건축업종을 체결하려면 이 대지의 경계선 띄어야 되거든, 50m. 근데 이걸 건축을 체결하면 맞벽 건축을 세울 수 있어. 무엇을 세웠다고요? 그래, 벽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야, 너네 집, 너네 집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잘하면 이 B는 자기의 1층을 반제로 만들어가지고 지하층을 인정받을 수 있어. 지하층. 무엇으로? 지하층. 그러면 여기다 원래 2층밖에 못 치는 땅이라도 지하층 인정받은 지하층 층수에서 제시시키고 용적을 시행할 때도 지하층 면적 비춰야 되니까 얘랑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층 설치도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 또? 지하층.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도 통합 적용. 원래 야, 너도 부설장 하나 만들고 너도 만들어야 하는데, 야, 너네 땅 올라가기 힘들잖아. 주차장 넣기 힘들잖아. 그 대신 여기다 주차장 두 대 확보하고 너는 면제 받도록 하자. 아까 네가 건폐율 많이 양보했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하우스 처리설 각각 설치해야 되는데, 야, 너네들 집에서 바로 물 나오면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여기다 넣자. 개인하우스 처리. 이렇게 해서 통합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비용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 건축비용을 맺으면 여섯 가지 중을 통합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맞벽 건축도 가능하다. 뭣도 가능하다? 맞벽 건축. 이해되죠? 자, 여섯 가지를 통합 적용받고 싶을 때 건축비용을 맺는 거예요. 대지안의 적용규정, 그 다음에 바로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 지하층 설치 규정, 그 다음에 바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규정, 그 다음에 부설치장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벽 건축을 했어요. 맞벽 건축을 해가지고 둘이 틀어져 버렸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벽 건축 해놓고 둘이가 싸워버렸다. 틀어져 버렸다. 처음에 할 땐 좋았는데 서로 이익이 돼서 틀어지면 이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막 하는 게 아니고 20년 지나야 돼. 몇십 년? 20년. 그렇죠. 20년 써야 되겠죠.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야, 20년 경과하기에는 맞벽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함부로 폐지인가 신청을 안 받아주겠다라고 했어요. 20년 지나야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축업종을 맺었다. 만약 이 세 명이 맺었다 하더라도 전체 전원은 합의가 있어야 최초로 건축을 맺을 수 있고, 그러나 폐지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된다? 가반수. 두 명만, 세 명이 건축을 채웠다면 두 명만 찬스해도 폐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이 정도 보고 약속대로 여기서 중단하고 잠시 점심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게요.
자, 마치고 2시 20분까지 정심을 갖고 뵙겠습니다. 쉬었다.